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청년의사 신문 편집국장이자 코리아일스로그라는 의사들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편집장으로 있는 양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블로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블로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하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블로그.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미디어와 건강의 관련성, 그리고 블로그를 대변하는 그런 소셜미디어와 또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블로그라는 것을 누가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에 대한 통계가 나라에서 집계한 게 현재 2011년도에 한 80% 됩니다. 4천만 인구의 80% 정도 되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기타 유명 포털, 국내 포털을 한 번도 가입해 본 적이 없고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 있게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역시 없으시군요. 이 포털 가입하고 나면 자동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블로그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블로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일부는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의 시작은 웹이라는, 인터넷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어죠. 웹이라는 단어하고 기록이라는 단어의 로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요즘에 SNS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블로그는 왠지 시대에 뒤처진 얘기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분이 계신데요. 하지만 블로그는 여전히 이웹2.0 시대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나의 생각을 일대다로 전달하기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물론 단문이 주는 그런 경쾌함은 없을지 몰라도, 이 장문의 메시지를, 장문의 컨텐츠를 남에게 전달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발행의 기능,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블로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블로그의 컨텐츠들만 가지고 보여주는 메타 블로그들도 생겼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 큰 포털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기사인지 블로그 글인지 혼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제가 현재는 청년의사 신문이라고 하는 전통 미디어에 일하고 있지만, 이 전통 미디어에 일하는 기자들이 뭘 주목하느냐? 의사들 블로그의 글들을 주목합니다. 그 의사 블로거들은 기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기도 하고, 기자가 가지 못하는 현장에서 본인이 체험한 이야기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아니, 기자가 해야 될 일들이 블로거들이 다 해버리면 앞으로 기자란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지만 뼈 있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통 미디어의 위기는 사실 농담으로 들릴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신문을 봤을까요? 특히 젊은 분들의 반응이 주목할 만합니다. 30세 이하를 나타내는 파란색 도표 왼쪽을 보시면은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신문을 일주일 동안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문을 죽였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신문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정말 신문을 죽였느냐? 라는 말이 언론사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Who killed the newspaper? 제 발음이 굉장히 저렴하죠?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 이코노미스트가 2006년도에 뽑은 제목입니다. 누가 신문을 죽였을까? 아마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뭐 종이 신문만 위기를 겪겠습니까? 저녁 뉴스로 대변하는, 8시 뉴스, 9시 뉴스로 대변하는 저녁 뉴스들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3사에 저녁 시간 뉴스 시청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방송 3사를 다 합쳐서 30% 정도입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두 배는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토막 난 걸까요? 그 이유는 짐작하다시피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29세 이하, 30대 이하의 90%가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비율이 낮았고요. 이런 현상은 뭘로 더 가속이 됐을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오는 뉴스들을 낮에 짬짬이 다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오는 신문도 그날 아침에 보지 않으면 그날 저녁에 왔을 때는 지나간 뉴스가 돼버리고 9시 뉴스조차도 낮에 이미 다 봤던 뉴스를 재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폭발된 SNS가 있을 겁니다. 이 조사는 언론사 SNS 계정을 구독한 적이 있느냐고만 물었는데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50%나 됐습니다. 근데 SNS 자체가 일반인들이 소식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우리가 IT에서 지진이 났을 때 IT 지진 현장을 전 세계 가장 빨리 전달한 매체가 뭐였죠?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전 세계에 지진이 났다라는 것을 알렸던 적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가 미디어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블로그, 의사의 인생을 바꾸다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너무 미디어 얘기만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맥락 하에서 제가 왜 인생을 다르게 선택을 했는지, 진료실을 떠났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은 공중보건 의사였습니다. 공중보건 의사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중보건 의사는 군대를 대신해서 36개월간 시골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보건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가지고 진료를 보는 의사를 말합니다. 근데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큰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다가 시골에 있는 공중보건 지소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언론에 나오는 뉴스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의사 입장에서는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결정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즐겨 애용하던 아줌마들만 가는 커뮤니티에 이 남편의 무좀 이야기를 올리는 걸 보고 세상이 더 이상 건강 정보를 미디어에서 얻지는 않는구나,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얻는구나, SNS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결심하기를 내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고혈압약 매일 드세요라는 얘기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든 내가 가질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우아한 이야기를 하자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소셜미디어하고는 뭐 크게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원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중요한 건강에 대한 정책을 설립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쉽게 예를 드릴게요.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면 몇 개월 전에 9시 뉴스에서 뿐만 아니라 신문에서도 인터넷 뉴스에서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는, 예방접종 하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기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 당국에서 그 시기가 돼서 국민들이 행동해야 되는 사항들을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다 배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헬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죠. 그 가운데 미디어가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때 분유파동이 있었죠. 멜라민파동. 사람들이 실제 위험보다 굉장히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품들이 아주 미비한다든지 아니면 그 제품들이 잘 격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공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해당 분야 산업이 굉장히 위축된다든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또 정부가 나서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안심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와 같은 의료계 전문 매체에서 응급실에서 진료보는 의사들이 폭력에 시달리느라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응급실 진료를 봐야 되는 환자들마저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라고 보도를 하면 이게 국회에 넘어가서 국회의원들이 그 관련 법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일련의 헬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다. 그걸 좀 우아하게 도표로 나타낸 것뿐이고요. 근데 이게 소셜미디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그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관계를 바로 이해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공보위로 있을 때 보건의료정책의 말단에 있는 지소에 있는 의사로서 느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건의료에 대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도표에 보면은 최고 위에 있는 부분이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식약청과 같은 보건당국입니다. 이런 보건당국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가을철에 풀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뉴스 보시죠. 가을철 발열성 질환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뉴스 보도, 보도자료를 열심히 뿌려가지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교육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대상들은 낮에 시간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냥 한가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원래 풀밭에 들어가시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답답해서 블로그를 시작한 거죠. 블로그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좀 정보를 좀 자세하게 전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먹혔습니다. 왜 먹혔느냐? 제 블로그가 2년 만에 1000만 명이 방문한 꽤 유명한 파워 블로그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정보 이용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언론사에다가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끝납니다. 하지만 제가 앞부분에서 전통 미디어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SNS나 소셜미디어나 자기가 다니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미디어 외에 소셜미디어나 소셜네트워크나 커뮤니티에다가도 그런 보건 이슈, 건강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 앞으로 보건당국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꽤 기특하죠? 그 당시에 보건소 말단 직원이 한 생각치고는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복지부로서부터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만 받지는 못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마치게 됩니다. 아쉬운 마음에, 물론 다른 민간단체에서 상은 많이 받았지만요, 제가 이 일에 좀 헌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제가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전통 미디어인 청년의사 신문에 옆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일하고 있다 보니까 제 가치를 인정해줘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편집국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거가 전통 미디어 매체의 편집장이 된 조금 특이한 사항이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해외에서는 꽤 많이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입니다. CDC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직접 뉴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신종플루나 아니면 독감이 유행할 때 국민들이 해야 될 행동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질병관리본부가 트위터 계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계정일 뿐인데요. CDC 이머전시라는 계정은 13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재난 수준에 필적하는 질병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도 그랬었고요.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요. 멜라닌 같은 이슈도 그랬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과 과학적 사실과 그리고 느끼는 위의 감정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아무리 의사들이 아무리 이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정부 당국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느끼는 위험도는 감정인 부분이죠. 필링이죠. 그 부분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갭을 줄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은 또는 미디어는 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특집 방송이 나는 의사다, 나는 의사단데요. 저희 청년의사 신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 이름이 나는 의사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강연하셨던 명승권 선생님이 MC를 보고 있고요. 저도 패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미디어가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종이신문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가 왜 팟캐스트를 하지? 저희는 SNS 패널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죠. 저 같은 이제 블로거 출신의 편집장이 들어서면서 생긴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었듯이 건강과 보건 의료 역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와 건강은 떼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는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